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.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유력한 당대표 후보로 떠오르면서 차기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견제구를 날렸습니다. 7월 전당대회에는 민심을 20%만 반영하기로 했는데 당권 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. 한송원 기자입니다. 당대표 출마 선언을 앞두고 원내외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내 우려가 큰 당정 관계에 대해 사적 관계보단 공적 관계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. 당대표가 된 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등 관계 회복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.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기류에 당권 주자들은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. 나경원 의원은 원외 당대표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윤상현 의원도 다시 나올 거면 뭐하러 사퇴했냐고 비판했습니다. 암중 모색 중인 원희룡 전 장관과 수도권 초선 김재섭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. 당 비대위는 전당대회에서 당심 80%, 민심 20%를 합산해 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는데 당심 100%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과 민심 반영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종일 충돌했습니다. 저는 당원만 하자 했잖아요. 당원만. 선출된 지도부가 당원들 뜻을 좀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. 아마 8대 2의 비율을 채택한다면 실제 전체 조사의 결과는 100% 당원 중심 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. 비대위에서 의결된 당원당규 개정안은 오는 19일 확정됩니다. TV조선 한성원입니다.